속보입니다. 미국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달 내로 7차 핵실험을 반드시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최근 우지산이 곧 폭발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그렇다면 백대전 역시 함께 연쇄 폭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말로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핵실험은 풍계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최근 중국 동북 지역의 화산이 활성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우다렌치의 화산 폭발로 생긴 라오웨이산과 허샤오산 화산 등에서 최근 활발한 마그마류 신호가 탐지되고 있으며 하부에 있는 마그마가 상부로 충전될 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인 헤이룽장성 북부의 화산 아래에서 거대한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오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돼 분출 우려가 발생했으며 마그마가 대량으로 고여있는 거대한 마그마류 두 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부 마그마류에는 마그마 15% 정도 차 있다고 계산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40%가 차면 화산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10세기쯤 거대한 분화를 일으켰던 백두산이 이 마그마와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중국 지진국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즉, 화산 분출의 전 단계로서 마그마 충전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마그마류는 지질 구조판이 이동하는 2차적인 멘틀 대류를 통해 백두산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백두산의 폭발을 일으키는 외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지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22년 11월 현재까지 백두산의 화산성 가스의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졌다며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백두산이 북한의 주요 핵실험장인 풍계리 핵실험장과 100여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연쇄 폭발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 만일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중국인과 북한 주민들 수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주변 100km 지역에 인구 약 160만 명이 거주 중이며 백두산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 시설로부터 115에서 1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되어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정말로 백두산의 현재 상태가 곧 실행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가의 여부입니다. 백두산이 정말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못 견뎌낼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가? 문제는 백두산에 대해 알려진 과학적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만큼 백두산 접근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 배수체계에 관해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백두산 마그마 방, 즉 마그마가 대량으로 그인 곳의 규모, 상태, 깊이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는 현재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적은 규모로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 번 핵실험을 연쇄 폭발로 실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핵무기 소형화 등 모든 무기 성능 시험을 위한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핵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 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현재 한반도 등 역내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 4번 빈도와 관련한 최근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한미 정보기관의 평가와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전술핵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을 보유한 북한은 얼마 전 성공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7형에 탑재하여야 하는 전술핵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은 아마도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모두 실험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역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열핵폭탄 무기 개발 등을 위해 연쇄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탄도 미사일에 장착해 목표 지점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실험이 필요하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성공을 통한 미국과 서방 지역에 대한 압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하여야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을 할 수 있으므로 7차 핵실험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한 최근의 모습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축하 행사에 참석하면서 또다시 둘째 딸인 김주애와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는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꼭 닮은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에게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극존칭까지 썼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국 검색 엔진 구글 사용자의 검색 추이를 수집해 통계를 내는 구글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일부터 22일 사이 구글 검색 추이에서 북한뿐만이 아닌 김정은 딸에 관한 검색이 급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27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서방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관심을 결국 7차 핵실험을 통하여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반드시 곧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